예전엔 이랬습니다. 소식을 전하려면 편지를 써야 했어요.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적은 다음에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부 아저씨가 가져갔는데 답장이 오려면 5일은 걸렸습니다. 스마트폰? 그게 뭡니까? 전화기는 집에 있었고 말을 하려면 얼굴 보고 하던가 편지를 써야 했어요. 그런데 삐삐란 게 나온 거예요. 이 친구는 무려 음성을 저장해 놓을 수 있었어요. 어떤 전화에서든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음성 사서하면서 음성 우체통을 열어볼 수 있었어요. 다음엔 핸드폰 전화기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무려 바깥에서 전화도 걸고 또 문자도 보낼 수 있었어요. 편지를 안 써도 되는 거야. 영상통화 이런 건 영화나 미래시대 상상화에서 나오는 꿈같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스마트폰이 생겼거든요. 이건 뭐 언제든지 연락하고 전화, 얼굴 보고 미국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동시에 통화도 되죠. 폰으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만화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못할 게 없는 세상. 정말 편한 세상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편해지니 다 좋아졌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너무 좋아지니 부작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중 두드러지는 문제가 오늘 이야기할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입니다. 자신이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궁금하면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심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과의존 척도를 검사해봅시다. 초등학생 기준의 대략적인 체크리스트를 보자니 스마트폰에 대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른다. 정해진 이용 시간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을 마무리한다. 하루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주변과 자주 싸우거나 다른 놀이나 공부에 지장이 있다. 스마트폰 때문에 자세가 안 좋아진다 등 9가지 체크리스트에 자신은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심센터에서 정의한 내용에 따르면 과의존이란 뭐냐?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끊지 못하겠고 제어도 안 되는 상황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왜 문제예요? 알기 위해선 우리 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파민과 전두엽,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1954년도 캐나다 맥길 공과대학 밀러와 올즈 박사가 했던 실험입니다. 뇌의 부위별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지 친구들 뇌에 전기자극을 줘봤어요. 대부분 전기가 들어오자 아 뜨거! 아우! 아우 이거 뭐야! 하면서 힘들어했는데 한 친구가 아우 이거 뭐야! 좋아하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상하지? 그래서 이번엔 상자에다 한쪽에는 먹이를 두고 다른 쪽에는 뇌 부분에 전기자극을 줄 수 있는 버튼을 뒀어요. 그리고 발판은 발을 디디면 전기를 흐르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 쥐는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한다. 두 번째 전기자극을 주는 발판을 건너가서 먹이를 먹는다. 세 번째 전기자극을 주는 발판을 건너가서 뇌에 자극을 주는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실험이 시작되자 이 쥐는 달려갔어요. 먹이 말고 자극을 주는 버튼 쪽으로. 그리고 두두두두두두 1500번 이상 그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알게 된 것은 뇌에서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온답니다. 이게 인정받을 때, 사랑받을 때, 목표를 이뤘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 문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때도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 강화에 성공할 때, 신기록을 세울 때,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아 인정을 받을 때,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몰랐던 정보를 알았을 때도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10분 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좋았는데 몸이 점점 적응을 하다 보니 더 오래야 도파민이 나오면서 사용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전두엽이에요. 뇌의 앞부분입니다. 그곳에선 생각을 합니다. 글씨 쓸 때, 그림 그릴 때, 들어온 정보를 정리할 때도 전두엽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앞에 막 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우야 쟤는 이름이 뭘까?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얘야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지 않으련? 보통 이러지 않잖아요. 일단 움직이고 봐야죠. 게임을 하다보면 우리는 판단 없이 몸이 느끼는 대로 팍팍팍 움직이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순간순간 판단할 시간이 없으니까 뇌는 생략해. 뭘? 생각을 생략해. 전두엽이 일하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반응하도록 합니다. 말 그대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반응을 하는데 강하고 재미있는 자극에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걸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강한 자극에만 팝팝팝 반응을 하게 된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전두엽에 할 일이 있을까? 없습니다.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전두엽은 생략시키고 재미있는 자극에만 반응하다 보면 우린 생각은 안 하고 자극적인 것만 계속 찾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순간의 자극을 줬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과의전은 혼자서 끊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조성이 중요해요. 가족, 보호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필요하면 의사선생님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법을 우리 같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유해 환경과의 거리두기입니다. 주변의 가족 등 믿을만한 사람과 폰 사용에 대한 규칙을 합의합시다. 나는 참고 있는데 옆에서 폰 만지고 있으면 약속을 지키기 어렵겠죠?
그러니 가족 전체적으로 안 하는 시간과 환경을 약속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죠. 처음엔 약속만 가지고 힘들다 싶으면 스마트폰 사용을 도와주는 시간 제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짜증나면 폰 먼저 잡고 싶은 사람 있죠? 스트레스를 풀려고 폰을 잡는 건데 과이존과 안전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가놓으세요. 나가서 놀이터 가서 스마트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대체할 활동을 찾자고. 그럼 PC방 가야지. 아니 그런 거 말고 친구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놀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족들과 캠핑을 가도 되고 친구들과 공을 차도 되고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좋은 관계, 즐거운 만남 속에서 전두엽에는 다양한 자극을 주고 도파민이 건강한 자극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을 합시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면서 운동을 하면 전두엽엔 다양한 자극으로 인해 뇌도 발달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안정감 있게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긴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실 보면 TV, 실물 화상기, 빔 프로젝터가 하나 없어요. 하지만 몇몇 스마트폰을 만드는 대회사 소속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학교에 자신들의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비슷한 것들과 거리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같이 그 학교로 전학 갑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미 스마트폰은 내가 안 쓰려고 해도 누군가는 옆에서 쓰고 미디어가 없는 곳에서 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쓰기 위해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캐릭터 레벨 하나 올리거나 좋아요 하나 더 받거나 유튜브 정주행하는 것도 재밌을 수 있겠으나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게 결국 훨씬 재미있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들이여, 화이팅!